오늘은 저희 나라 지도가 보이죠? 이렇게 지도가 보이는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나라 이제 한해 국민이 평균적으로 몇천 명? 그쵸? 몇천 명, 만명 단위로 이제 사망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죠? 폐암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대요. 생각보다.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 생각보다 많이 이제 사망하신다고 그래요. 폐암으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폐암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나라 교통사고나 자살률이 1위 사망인데, 이제 폐암이 1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렇게 됐고, 이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쪽 공장이 이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쪽에 이제 이쪽 안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장을 이쪽으로 옮겼다네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공장을 옮겼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나라 황사가 그렇죠?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거죠. 심각한 단계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미세먼지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고 뉴스에도 나왔어. 와, 대단하죠? 모두 그 말을 믿었어, 심지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지가 왔다는 거는 뭐래? 루머. 미친 소리다라고 주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진짜죠?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말속 들어갔어요. 진짜로 그렇게 주장 미친 듯이 막 목숨 내놓고 막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아무튼 막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 공장이 막 모여 있어서 이 여기로 가는 거죠, 저희 나라로.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가가 아니라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거예요. 여기다 뭐 핵폭탄을 북한이 쏴줄 일도 없지, 그쵸? 그러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핵폭탄 확 쏴서 이제 여기 공장이니까, 공장만 있으니까 공장 다 날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사람 마음에 다 똑같아. 평하고 뭐 자식이고 내가 죽겠으니까 다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쵸? 하면 또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이제 우니까 제 생각에는 커버 라인을 방어탑, 그쵸? 방어탑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에 한번 치고 여기 라인에 한번 치면 어떨까 생각하네요. 이렇게 방어탑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쭉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여기 가다가 여기 부딪히겠죠. 그리고 한번 걸러지고 두번 걸러지겠죠. 그쵸? 이 거대한, 그쵸? 거대한 방어탑을 지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생각이고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거대한 바람막이, 그쵸? 필터. 참 바보 같은 소리죠? 누가, 돈이 어딨고. 하지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한 바람막이에 한 저희 나라까지 날라오는 걸 계산해서 한 20m, 30m를 졌다고 그래요. 그 30m를 이렇게 쭉 깔았어.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먼지가 여기에 걸려서 많이 안 오더라.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국민이 안전하다면 만들면 되잖아. 그쵸? 튼튼하게. 태양열도
여기다 심으면 되고, 그쵸? 그러면 태양열도 얻고, 그쵸? 명분이 뭐야? 명분. 여기 중국 애들이 또 지랄할 거야. 그럼 명분이 뭐야? 우리 먼지 많이 날라와서 이거 차단하려고 달았어. 명분이 되잖아요. 그쵸? 명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수 없어. 얘네들도. 그쵸? 간단하잖아요. 명분. 뭐? 방어를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햇빛도, 그쵸? 햇빛도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죠. 간단하죠? 그리고 뭐 여기 프로펠러 같은 거 이제 모터 달면 되고 이렇게 쭉 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걸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뭐예요? 또 이제 돈이 생기지. 이 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이 또 축적되고 또 이제 사람이 인력이 사용되니까 돈이 이제 좀 나가지만 이제 돈이 또 들어오지. 그쵸? 이걸 보고서는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하겠죠. 그쵸? 미세먼지 날라오는 나라. 뭐, 전시에는 방어벽도 되죠? 전시에는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방어선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는데, 그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이제 30m라도, 그쵸? 올려놓으면, 그러면 물 속에다가 이제 어떻게 올리냐, 뭐, 그러면 저희 나라 플랜 기술이 있어요. 플랜 기술이 있어서,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물 위에 뜨개도 할수 있고, 밑에 박을 수도 있고, 요즘엔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먼지 필터 같은, 이제 그물 형태로 이제 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면 되죠? 뭐, 그런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외국 사람 갖다 쓰죠? 외국 아이디어 내는 사람, 디자이너 이제 몇천억씩 주고 이제 사다가 뭐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필터, 중국이 이미 만들었죠? 이 필터를, 여기, 서울, 인천, 어디에요? 전남이 뭐, 충남? 뭐라 했어? 아, 충청남도.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설치하는 거예요. 얼마 안 한대요, 이 탑이. 그 이거 따라하면 또 이제 아이디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나라는 네모나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거 네모난 게 있네. 뭐, 모양 다르게 해서 만들면 되죠. 어려울 것도 없어. 그쵸? 이거 작동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만들면 돈도 안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 보기 싫지도 않아. 심지어는 여기 만들어서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 옆에다 걸어놓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다가 그쵸? 프로펠러 달아도 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또 아이디어야. 몇천억 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여기서 연결해서 달면 돼. 뭐 북한 사람들도 공유가 싫으니까 북한 사람들 해주고 얼마나 좋아. 쭉 이제 라인 따라서 쭉 하면 이제 30% 40%는 절감될 거예요, 분명히. 그쵸? 지금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쵸?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타워를 해서 여기다도 한 번씩 심각한데 막 이렇게 사이드로 모여서 가는 데가 있잖아.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걸 또 운영하면 돼. AI로 왔다 갔다 배처럼 이제 응용해서 여기가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배를, 그쵸? 선박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크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AI로 24시간 돌아가게 해서 한 5척, 6척, 이래서 바지선 형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돈 들지. 그리고 또돈 들면 또 직업이 발생하고 또 인프라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죠? 돈 낭비가 아니야. 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쵸? 때려서 해도 어차피 돈이 필요해. 쓸 거야. 뭐 이거 만들어서
무용지물이다라가 아니라 만들면 써. 우리 죽으라고 지금 연기가 막 오잖아요. 미세먼지가. 우리 죽으라고 중금속이 막 오고 있어. 이거 만들면 뭐야? 이순신이야. 이순신이야. 그렇잖아요. 우랑캐, 어? 우랑캐, 그 부담감이 이제 저희 나라 미세먼지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랑캐는 무슨, 뭐가 우랑캐예요? 얘네들이 우랑캐예요. 이 주변에 이 나라들이 저희 나라 쳐들어온 게 우랑캐라는 거예요. 뭐 일본만 우랑캐가 아니라 똑같아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 하나를 침략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게 우랑캐예요. 뭐 우스갯소리니까 또 그렇게 뭐 우랑캐라고 또 반감 가질 필요 없고, 나는 중국 사람인데 나는 뭐 일본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 나라가 사람이 막 중국을 침탈했어. 그러면 저희 나라 우랑캐예요. 아무튼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그쵸? 그래서 사망률이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계속 발생하죠. 이제 한해 평균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생각보다 폐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아이들까지 그쵸?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는, 왜냐면 그게 폐에 들어가면 중금속이 아이들까지 노출된단 말이에요. 저희 나라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쵸? 결론은 그거야. 우리는 이제 산업을 안 해. 근데 여기는 산업을 하잖아. 이 엄청난 중금속과 모든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다 오는 거야. 이전 지역에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쵸? 쓰레기를 우리나라한테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다 건너서. 그쵸? 이 방어벽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드는데 잘못이야? 생각해보세요. 아, 여기 먼지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는데 여기 커버하는 게 잘못이야? 그쵸?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그쵸? 그래서 화력처럼 이제 태워서, 먼지를 태워서 이제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워터로, 그쵸?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을 뽑아서 쫙 뿌려줘도 되겠죠?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래서 바닷물을 엄청난 수압으로 쫙쫙쫙 뿌려주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잖아요. 홍해처럼 바닷물 방어벽으로. 이거 아이디어죠? 제 유튜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나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30m, 40m 쫙쫙쫙쫙 뿌려주면, 그쵸? 심할 경우에 계단식으로 커버라인 둘, 셋, 넷쭉 세워놓고, 그쵸? 뭐, 북한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북한 사람들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바닷물을 통과를 못하고 쫙 내려가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안개가 많이 낄 거야. 그쵸? 그리고 항의기가 많아. 또 뭐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예요? 태워줄 수 있는, 물을 태워줄 수 있는 장치를 달든지, 뭐,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그냥 뭐라고 하면, 짓거리면 딱 꺼. 그 니네 미세먼지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이제 장치 작동 안할 테니까 그 대신 미세먼지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쵸? 아무튼 여기다 이제 베타적 한계수역이라고 하죠. 그 한계수역에 쭉 깔아서 이제 최대한 이제 어민도 방해 안 하고 이제 중국 사람한테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죠. 아무튼 오늘 헛소리 하려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디어 냈습니다. 아이디어는 공짜가 아니죠. 아무튼 저는 프로슈머고, 아이디어 내는 사람, 이런 거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개무시하는데, 제가 아이디어 낸걸 여러분, 저희 나라 국민 한 명도 안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나 소나 취급받는
맞는 동우지만 아무튼 아이디어 내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잘 돼서 이제 국민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많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